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제주도 한라산 516도로입니다. 간밤에 한라산에는 눈이 내려 설경이 볼만합니다. 특히 도로변 나뭇가지에 얼어붙은 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송파낙을 중심으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설경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진행 방향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향입니다. 눈이 옆에 많이 쌓였어. 이거 지금 아스팔트만 염화칼슘 같은 걸 뿌렸나 봐. 이 옆에는 많이 쌓였잖아, 그지? 여기서 올라가는 길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제일 완만하지. 여기가 벚꽃길인데 옛날에 우리 네 명이 집었는데 여기서 커피를 먹었던 거 옛날에. 여기가 성판악 버스 하차 지점입니다. 네. 눈꽃이 제대로 돼 있네. 양쪽으로 다 그냥 눈꽃이 바짝 폈네. 그 길에는 염화칼슘 뿌린 것 같아. 어우, 소나무에도 눈꽃 핀 거 봐. 해상도가 일반 카메라보다 이게 좀 떨어지니까 선명하게 안 찍히는 게 있어. 오후쯤 오면 이게 다 녹아내리겠죠? 이게 원래 벚나무예요, 양쪽이? 꼭 벚꽃 핀 것 같아. 그리고 진짜요. 이게 지금 제주 쪽으로 내려오는 중이지 지금. 네. 그러니까 서귀포 쪽보다 이쪽이 눈이 더 많이 오고 추운 거야. 얼어붙은 거 있는 거 보면.
이곳은 5.16도로에서 서북방향의 비자림로입니다. 비자림로. 도로변에 나무가 잘 바꿔져 있고 설경이 끝내줍니다. 저기 나무가 대단하게 자랐다. 이게 비자림로라 그래나봐. 이 나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무 엄청나게 잘 갖고 놨다. 아, 이것 좀 한번. 잘 보셨나요? 너무나 아름다운 한라산 잘 보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